우리 선생님은 말입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뭐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으셨겠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내 멋대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것도 많으신데 우리 선생님은 이제까지 그냥 감히 제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연세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사람의 상처가 정말 많으세요. 사람 때문에 아프셔야 되고 사람 때문에 힘드셔야 되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65년 그럼 1월생이에요. 을사생이시잖아요. 예, 예. 60 되셨잖아요. 힘내세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지금 60세 되신 을사생 분들을 보면은 평생 3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았거든요. 이 3대라는 것도 선생님이 아실 거고요. 근데 이게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생님 같은 을사생들을 만나면 힘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얘기는 좋아진다는 얘기죠. 60년을 좋아하실까요? 아마 60년을 갖다가 아마 정말 아마 그냥 진짜 롤러코스터 같이 이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그게 좀 걱정이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선생님은 저처럼 이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었어요, 실은. 아, 제가요? 네. 신앙생활을 하시든가, 네네. 종교인으로 사시든가, 아니면 뭐 목사님, 아니면 뭐 신부님, 스님이나, 아니면 저와 같이 이렇게 박수무당은 아니더라도 뭐 법사, 네. 이런 쪽으로 사셔야 되는 분이 일반적으로 사시니까 풍파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무슨 일 하십니까? 지금 건축과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표시죠? 예. 이게 을사생분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디 가나 갑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빚 좋은 개살구거든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는 근성들이 있으세요. 뭐 인테리어를 한다 이러면은 조금 A, B, C가 있으면 B급 자재 쓰고 네. A값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A급을 쓰고 내가 돈 받을 땐 B급이 아니라 C급의 돈을 받아요. 근데 또 꼼꼼하긴 또 엄청 꼼꼼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꼼꼼하다는 거는 선생님이 작업하시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하자나 이런 게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별로가 아니라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말씀이 뭐냐면은 완벽해야만 다음 단계가 가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일단 안에는 좀 부실하게 하더라도 겉에가 뭐 타일로 커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세월이 가다 보면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하자가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고 하루라도 빨리빨리 치고 다음 현장을 가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주일이다 보름이다 예상했으면 그게 20일이 되고 한 달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또 내품은 품대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신 거죠. 그래도 지금 현재 업계에 들어와서 들어오면서 그냥 제가 낫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코로나 시기 때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한 5, 6년 짧게는 굉장히 힘들게 오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씀을. 그리고 선생님한테 조언을 감히 한마디 한다면은요. 제2의 선생님을 하나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사무실이 따로 있으실 거 네네. 아닙니까? 선생님 분명히 대표예요. 네. 근데 대표가 대표다워야 되는데 이 얘기 뭐냐면은 분명히 뭐 아랫사람도 혼자서는 못하는 거니까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선생님 화장실에 휴지까지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네. 복사기에 A4지까지 모든 거를 다 하신단 말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은 갑이에요. 갑은 갑다워야죠. 갑 밑에 의리해야 되고 정의해야 되고 병의해야 되는 일들을 갑이 다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누구 사람 하나를 키워야겠죠. 그럼 남을 데려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남을 데려다 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면 지인이나 아니면 이제 가족관이나 혈연관, 혈연지연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이 가진 게 참 인연의 복이 없습니다. 인복이 참 없습니다. 지지리도 아마 없습니다.
모르긴 뭐래도 가깝게 부모, 형제, 가족들부터하고도 좀 이렇게 대면대면 사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까지 운세가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뭐가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60년 인생 중에 이제부터 좀 빛을 내는 형국인데 나라가 이렇다는 거죠. 세상이 경기가 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꿈도 많고 계획도 많은데 일이 있어야 펼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선생님만의 라이프나 선생님만의 계획된 거나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본인의 라이프가 있으실 건데 그게 또 굉장히 잘 먹힙니다. 사람들한테. 그냥 인테리어 업자가 아닌 뭐 땡땡땡만의 독특하고 라이프되어 있는 게 구축되어 있으실 건데 네네. 세상 경기가 또 이러다 보니까 안 받친다든가 그렇죠. 근데 금년 후반기부터는 선생님의 운세가 좀 펼쳐지고 좋아질 겁니다. 네네. 그럴 때는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건설 경기, 건축 경기가 없어도 선생님 할 일은 있을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재개발, 뭐 재개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옥을 뜯어고쳐서 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일은 그때부터 계속 펼쳐질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견디세요. 아. 그리고 계획하신 게 아마 말씀드린 게 서두에 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이 상상력이나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남들보다 특별하세요. 그게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는 펼쳐질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창작성, 창의성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라는 직업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잘 맞는 일이죠. 참 힘들게 살아오신 삶이시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웃으면서 가야 되는 거고 또 오늘보단 내일이 좋고요. 내일보단 다음 달이 좋고 다음 달보단 내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신 거 이제 가장 큰 거 이제 면허부터 다른 걸 좀 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가지셔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면서도 정이나 병이 해야 될 거를 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한테 제가 선생님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성공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선생님 같은 참모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그게 없어서 문제거든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저는 신뢰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상처가 뭐 많으실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부모 형제도 지금 버리고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모 형제한테 너무 힘들게 이 네네. 상처를 받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인데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네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절을 하고 살고 있는데 살면서 그냥 뱃속은 편하더라고요. 네. 근데 살아오면서 보는데 일단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나를 좋은 쪽으로 하면 다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고 그게 인복이에요.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 근데 그 없는 인복이요. 없는 인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60을 기점으로 하시면서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없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아, 없는 게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너무도 많은 상처가 네. 근데 상처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해서 만나고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고 필요로 해서 만나 이게 이제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서도 마음이 가다 보니까 하루 일단 5천 원이라도 더 주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힘든 일을 했고 하니까 저녁에는 술에다가 고기라도 꺼내서 먹이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선생님도 안 하시게 되고 네. 그쪽들도 욕을 안 해요.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걔네들이 달란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사달라고 한 거 아니고 걔네들이 5천 원, 만 원 더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내가 한 거예요. 마음이 쓰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가 일단 안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아파보고 상처가 나고 피도 나고 멍도 났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선생님을 막 도와주고 막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겠죠. 그냥 사람에 대한 상처는 이제는 앞으로는 없을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이 다치고 피멍이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답답하시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 고뇌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이 좋은 운,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먼저 힘듭니다. 내가 답답하고 뭔가 방향 제시를 못 찾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못 하겠고 뭘 해야 될지 내가 선택을 못 해요.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나는 순간에 좋은 일이 들어오고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좋은 게 오기 전에 악재가 먼저 생깁니다. 이 악재가 생겼을 때 얼마나 잘 견뎌내시고 옳은 길을 선택하시느냐가 중요한 건데, 선생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허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면허로 바꾸시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보다는 여름 한철 지나고 가을철에 좀 선선한 바람 들어올 때 하십시오. 그때부터 그 문서에 운이 들어오니까 문서 운이 들어올 때는 단종에서 종합은 또 큰 차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데 단종은 한계가 있잖아요. 뭐. 근데 아니, 사업자죠. 현재 사업자에서 단종으로 넘어가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은 뭐 금전적인 것도 필요할 것이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그거를 하려면 하잖아요. 근데 이 문서운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열어집니다. 없는 자금도 어떻게든 확보가 될 거고요. 그게 가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고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선생님 생각하신 삶이 찬바람이 돌아오면서부터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달 오늘보단 내일, 내일보단 다음 달, 다음 달보단 내년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 다 하셨어요. 아, 그럴까요? 네. 근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근성은,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좀 빠지고 뒤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네. 이렇게 못 빠지실 겁니다.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그 꼼꼼함을 선생님이 쓰시는,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직접 가서 작업은 참여는 안 하셔도 보고 잔소리 하셔야 되겠죠. 네. 컨펌 하시려면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일만 안 할 뿐이지 그 현장에 계속 있게 되십니다. 아, 그건 뭐 당연히 그래야죠. 일단은 제가 우선적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거를 이제 완전히 손을 띄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1월 달에 공사 끝나고 그 구정 3월까지 여기에 신청했던 그 시절, 그때 완전히 그 이 머리가 막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야, 젊은 시절에 사업해서 망했을 때 하고 네네. 똑같은 느낌일 정도로 이게 뭐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혀가지고 망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그 막힘이 해결이 되면서 올라가시는 형국이거든요. 힘내십시오. 저 모처럼 요즘에 전본 중에 선생님 되게 답답해서 오셨잖아요. 네. 저는 근데 모처럼 기분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좋아질 분을 보고 좋아질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가을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준비는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필요한 이제, 자격증도 다 따놨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네. 우리가 때라는 게 있잖아요. 네. 때. 제가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살면서 젊을 때는 막 아이씨 안 되면 되게. 지금 한참 젊으세요. 그리고 이제 60이세요. 아직 현장에서 뛰실 일 아직 많이 남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을 먹고 또 아침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한테는 때가 나이 60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정말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물론 살아오실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긴 합니다만. 네. 근데도 타고난 명이 기세요. 집안이 장수지만이신가 봅니다. 네, 남자들이 네. 명이 기로 보이신데. 그렇다면 최소한 20년은 현장에서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후부터 그냥 노인네들처럼 늙어가시겠지만. 그럼 향후 20년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건데. 그 때가 지금부터는 이제 돈으로 환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제까지 쌓아주신 커리어가 이제 세상에서 빛을 내는 시기가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충분히 심사숙고 하셨으니까 그대로만 하시고 이제 가을역에 문서가 제대로 치고 들어오는 형국으로 보여지니까 네. 그때부터는 아마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거고, 일하시다 보면 이제 부가가치는 더 생길 거고, 잊지 마세요. 사람 안 믿는다고는 하시지만 또 어떤 여건이 되고 어떤 형편이 어려운 사람 또 믿게 되더라고. 네, 또 그러니까요. 내가 뭔가 참 희한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꿔주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이해가시죠? 내가 줘버리면 상처 안 받습니다. 네, 그런 일은 안 하고. 내가 꿔주고 도와주고 되면은 그게 칼로 돌아오고 등에 네. 칼을 꼽히니까 사람만 조심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참 좋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